고수의 또 다른 필살기. 선생님, 그건 뭐예요? 이게 참치예요, 참다는 거. 바로 냉동된 참치를 해동하는 것. 거기에도 고수만의 비법이 있다는데요. 참치를 넣은 물에 파래를 넣더니 갑자기 불을 붙이는 고수. 아니, 웬 불쇼인가요? 이 불의 정체는 바로 청주. 어떻게 알코올 도수가 낮은 청주에 불이 붙죠? 청주의 그 불은 100도 정도 끓여야만 불이 붙습니다. 불을 붙여서 해동을 시키게 되면 이 생선 자리 육질이 부드러워졌고 부드러우면서 아주 맛있습니다. 해동 과정에서 참치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도를 찾아냈다는 고수. 일반 해동을 한 회는 축 처져 탄력이 없는 반면 고수의 참치회는 썰어있네. 이렇게 해동이 잘된 참치회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갓 잡은 것처럼 싱싱하게 살아난다는데요. 입안에서 살살 녹는 참치, 저도 먹고 싶습니다. 싱싱하고 쫀득쫀득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참치회만큼이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또 한 가지, 바로 연어. 연어 손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뼈가 있어요. 이게 요걸 갖다가 빼는 거예요. 바로 군데군데 박힌 잔가시 제거입니다. 살점을 짚지 않고 가시만 정확하게 뽑아내는 게 기술이라고 하는데, 근데 그거 어렵지 않나요?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경력 30년의 동료 요리사와 동시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스피드면 스피드, 정확도면 정확도. 고수 정말 대단해요. 살까지 뽑게 되면 이 살 자체가 망가져서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. KBS